네, 간밤 증시 상황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다우존스는 0.1%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지만요. S&P 500 지수는 강보합권,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.8%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 관련 섹터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.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이 모건스테이 한 애널리스트 는 성장성은 계속되고 있고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는데요. 하지만 이 간밤 증시는 소극적인 모양새였습니다. 이번 주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증세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간밤 증시는 이 소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간밤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이 자세하게 살펴보시죠. 네, 첫 번째 종목은 베스트바이입니다. 코로나19 수혜주로도 종목으로도 불리는 종목인데요. 하지만 목표 주가와 이 매수 의견이 하향 조정되면서 0.6%의 하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. 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가전 매출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. 그리고 코로나19가 모두 해결된 뒤에도 이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에는 여행 업종과 계속해서 경쟁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. 이와 함께 베스트바이는 0.6%의 하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잉입니다. 간밤 이 계약과 관련된 이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. 미국의 우주군 위성통신 사업자 선정에 주가가 1% 넘게 뛰는 모습이었습니다. 일단 미국의 우주미사일 시스템 센터는 작년에 보잉과 록히드 마틴과 함께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번 해에는 보잉과의 이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보잉이 2%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그리고 이 멕시코 항공에 이 비행기를 납품하게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간밤 증시에서는 힘을 받는 모양새였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TSMC입니다. 일단 이 자동차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소식과 함께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. 이 중국의 난징 공장에 우리 돈으로 3조 원대의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2%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일단 차량용 반도체를 위한 증설이다라고 밝혔는데 2023년까지 증설분을 100% 모두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와 함께 주가가 2%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네, 그리고 반도체 종목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간밤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NXP는 이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일단 EPS 같은 경우에는 $2.31로 집계가 됐고요. 매출은 25.7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미 증시에서 간밤 증시에서는 1.7%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폐정된 이후에 마켓에서는 2% 가깝게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NXP의 경우에는 최근 이 월가에서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. 웰스파고 측에서는 이 경기 회복 추세로부터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. 210달러에서 235달러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.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.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이 성장 기회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현재 이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좀 투자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